삼비어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2차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영택 선수가 1번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 4번에서 1번으로 올라왔고 오늘 조인성 포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죠? 네, 그렇죠. 이 두산은 뭐 그렇게 심한 타선의 변화가 없는 팀입니다. 네, 이 두 투수가 상대 팀 작년 성적은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수의 풀카운트 3개 연속 지금 파울이 나왔었는데요. 몸쪽 빠집니다. 타석에 박경수 주자 뛰고 헛스윙 2루에 송구됩니다. 2루에 늦었습니다.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2루 돌아서 3루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정의훈은 3루까지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 받았습니다. 2루수 기록입니다. 3루자 홈인 선지 득점에 LG 트윈스입니다. 적시타의 7번 타자 박경수 3구 몸에 맞습니다. 몸에 맞는 볼이 김상현 선수에 이어서 처음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방향 좋습니다. 1급 자 1루수 아 잘 잡았네. 그럼 잡아서 돌아서서 1루에 아웃됐습니다. 이대형 2번 타자 투아웃의 주자 2루와 3루 1대0 LG 트윈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구 편하고 3진 지금 안경윤 선수도 아, 네. 잘 받아쳤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원볼에서 2구째 받아친 최동수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뛰고 자 중견수 쪽으로 갑니다. 자 중견수 이동하는데 자 중견수가 다이빙 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흐르는 볼 1루자 3루 와서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자 1루 들어와서 3루까지 갑니다. 3루에 승부됩니다. 3루에는 아웃됩니다. 1루자는 홈을 밟아서 2대0으로 앞서가는 LG 트윈스입니다. 두산 타자들이 말려들면 예. 네, 정말 잡아쳤습니다. 중견 안타입니다. 2구째입니다. 주자 뜁니다. 1루에 송구됩니다. 1루에 높습니다. SK는 기동력이 강하고 아, 네. 과연 좋습니다. 중교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빠른 타격이었기 때문에 2루 주자는 3루까지 주자 1, 3루입니다. 초구 받아칩니다. 1, 2간 1루수 아, 잘 잡았어요. 1루에 1루에는 아웃됐습니다만 3루자 호민 아 이건 호수비입니다. 3루 주자 예. 아, 이 득점을 시키는 건 괜찮 받아쳤습니다. 안타됩니다. 중전 안타를 만들어낸 3번 타자 안경현 선수입니다. 4구 받으십니다. 우주간 우주간 코스 좋습니다. 우주간에 쭉 뻗어가는 타구요. 우주간 아, 그대로 직접 맞습니다. 아직 끝 타구가 터졌고요. 자 주자 2명 자 일단 안경현 선수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멈춥니다. 전에 말해서 6구 내타 볼입니다. 이를 잡아서 홈에 송구됩니다. 자 홈에 홈에서 수 있겠습니다. 3대2 역전. 박경수 선수가 아, 지금 욕심입니다. 3구 얻어칩니다. 아, 외야쪽 높이 뜬 타구입니다. 3루자 준비하고 있죠. 2대0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아서 한 점 더 보탭니다. 4대2 양팀의 대결에서 두 점 차이는 쉽게 극복이 됩니다. 받아쳤습니다. 좌중간 좋습니다.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좌중간 안타 깊숙하게 가는데요. 1루 들어와서 최승환 2루까지 갑니다. 올해 2안타를 몰아치는군요. 최승환 아 좋은데요. 네 임태훈 선수를 결국은 뭐 내리는데요. 7이닝 동안 13개의 탈삼입니다. 4사구 5개 홈런 하나를 허용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2.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헛스윙으로 물러납니다. 대타 이종열 3진 아웃 두번째 아, 네, 나오죠. 나오죠. 쭉 받아갑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4대4 동점을 만드는 LG 트윈스입니다. 박용택의 시즌 5호 홈런 4대2로 뒤진 상태에서 박용택 선수 그것도 투 스트라이 투볼에서 아, 2사 후에 오늘 그 예, 동점인 상황에서 6회 말 공격입니다. 파리카라 투수로서는 정말 어깨의 짐을 덜을 수 있는 홈런이었었고요.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홍수연. 아, 네. 자, 받아치는 것, 우주가 좋습니다. 자, 코스가 좋은데요. 안타입니다. 타석에 이대수. 2구 받으십니다. 좌측 안타. 까다로운 타자. 오, 3루까지입니다. 고영민 3루까지. 3대 소구대요. 3대 헤드포스 라인이 세이프 됐습니다. 타자자 1루까지. 아, 과감한 베이스런닝이네요. 아, 좌측입니다. 큽니다. 자, 좌측에 쭉 받아와서 넘어가냐. 넘어갑니다. 9억점 홈런 9화 타자 민명호 시즌 첫 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바리칼라의 3구째 받아친 것이 바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9억점 홈런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중심 타선에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2구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아, 좌측에 안타. 회합니다. 회합. 1루자는 홈으로 충분히 들어옵니다. 홈이라면서 7-5 한 점 따라가는 LG 트윈스.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군요. 노피트는 타고 파울 쪽으로 넘어갑니다. 안경현이 낙하점 잡았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기스포트입니다. 1루 쪽으로 갑니다. 자, 좋은데요. 다이빙 세이브입니다. 네, 다이빙. 네. 오, 오. 다시 한번 1루에 굴러오셨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바빴죠. 흘린 상태에서. 예. 아, 먼저 볼 부대가 일어나니까 다를 때. 3루로 또 뜹니다. 자, 그러나 야수 전면인데요. 아, 네, 홈입니다. 홈. 자, 홈에서. 홈입니다. 홈에서 홈. 아, 대단합니다. 야, 이거 노리고. 심수창 선수가 13경기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1패 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요. 투아웃 상태에서 주고받아 칩니다. 아, 잘 맞았는데요. 죽어서 뒤로 이동합니다. 죽어서 뒤로 이동합니다. 그대 넘겼습니다. 안타 2루까지 1구 받았습니다. 한중간 죽어서 다시 뒤로 아, 이동합니다. 죽어서 키를 넘깁니다. 2루자 3루 와서 홈인이고요. 이정호 빠른 발을 이용해서 3루까지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루에 송구 3루 타 안타 치고 나와서 2루수 정면입니다. 윤재국 아웃되면서 3아웃 8회 말 두산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헛스윙 2구 받았습니다. 높이 뜬 타고 민병헌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4번 타자 발데스 투대 아타볼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그러나 투수에게 토스 아웃되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양 팀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